마틴은 동네 후배와 놀다가 잠시 후배가 자리를 떠나자 간식을 먹습니다. 앗, 그런데 사촌 누나가 찾아와 마틴과 놀기 시작합니다. 마틴은 먼저 사촌 누나와 놀자고 시작한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틴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졸지에 젠틀맨이 된 것 같습니다. 마틴은 거친 사촌 누나와의 놀이보다는 사촌 동생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한번 이상한 동네 형이 마틴을 너무나 거칠게 놀고 심지어 겁박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틴은 사촌들이 자리를 떠나자 마틴도 자리를 옮겨 턱주머니에 있던 먹을 것을 하나씩 꺼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원숭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꽃 열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겉껍질을 벗겨서 연한 알맹이를 먹는 것인데 딱 렌틸 콩만한 사이즈를 먹는 것입니다. 마틴이 아가였을 때 친엄마가 죽고 난 뒤 바로 애니멀 쉘터님과 카메라맨님에 의해 구조되어서 그런지 마틴은 카메라맨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단지 카메라맨님이 갖고 있는 카메라 렌즈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마틴을 바라보고 있는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이 카메라맨님이 주신 연꽃 열매를 받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틴은 왜 말리다 할머니께 짜증을 부리고 있나요?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할머니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이제 아기도 아니고 어린 원숭이도 아닌데 배고프다고 할머니에게 젖 좀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찾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이것을 들은 할머니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듣고 있습니다. 마틴은 또 할머니에게 불평을 드리고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아마도 할머니 품에 또 다른 손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화가 단단히 났지만 그냥 또 마틴의 행동을 보기만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놈이 또 시작이네. 내가 그렇게 타일러 건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오기야 금이야 해서 잘 키워줬건만 내 품에 누가 안기만 하면 저 난리니 내가 저리로 가야겠어. 할머니, 그루밍 하시다 말고 어디 가세요? 그리고 마틴에게 저리 가라고 하세요. 할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왜 개를 자꾸 끼고 있으세요? 손녀는 할머니의 이런 행동보다는 마틴의 행동에 대해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할머니, 나 말고 할머니 품에 안길 수 있는 원숭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단다. 할머니는 너도 손자이고 걔네들도 사랑하는 손주들이란다. 너의 말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행동을 자꾸 하면 사촌들과 이모들이 널 싫어할지도 몰라. 그러면 넌 또다시 고아가 된단다. 알았니? 할머니 품에서 마틴은 또 다시 젖을 입에 물고 잠을 청합니다. 아까 할머니가 말씀해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표정일까요? 마틴은 할머니를 사촌들에게 뺏길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마틴이 사촌들과 이모들 사이에서 잘 지내야 할 텐데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지내면서 미움을 사게 되면 저 불쌍한 어린 것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리다 할머니 품에 다른 손주가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마틴이 할머니에게 짜증도 안 부리고 가만히 얌전하게 놀고 있습니다. 마틴이 아까 할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슬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눈에 힘을 주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애써 슬픈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틴은 사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너 거기서 나와. 거기 내 자리야. 왜 계속 앉아 있어? 마틴은 기어코 자리를 차지하고 할머니 젖을 또 빱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있는 사촌도 먹고 싶은 표정입니다.
다른 손주가 말리다 할머니에게 다가서려 하자 할머니는 손주에게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틴은 아직도 자신이 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말리다 할머니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분명 마틴은 홀로 서기도 해야 할 텐데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